안녕하세요. 펍지뉴스 루오피스입니다. 현재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접속이 불가하여 많은 유저가 게임 플레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접속 오류 원인은 다름 아닌 판교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와 노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되며 전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이 되지 않아 엄청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문자해본 것 같습니다. 현재 카카오톡과 카카오뱅크 등 일부 복구 작업을 진행하여 이용 가능하지만 카카오 배틀그라운드는 아직까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말에 스트레스를 풀고자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하는 유저가 많을 텐데 복구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오픈 초창기 때 생각해보면 커스텀 매치에서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와 스팀 배틀그라운드를 만날 수 있는 오류 현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면 서버는 배틀그라운드 제작사인 크래프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접속 오류 원인은 크래프톤의 문제는 아니고 화재로 인한 카카오 게임즈 이용 불가로 보입니다. 일단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시점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배틀그라운드의 유료 서비스인 맥라렌 패스 이용도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접속 오류 시간 동안 맥라렌 패스에서 획득하지 못하는 경험치 등 펍지 파트너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정상적인 서버 오픈이죠. 카카오 서비스의 복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복구 진행 상황을 찾기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카카오를 검색하여 페이지에 접속하면 카카오 서비스 복구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 게임즈의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닌 카카오 서비스의 모든 복구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있어 카카오 배틀그라운드의 정상적인 서비스 오픈 소식만을 받아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죠. 루오피스 유튜브 알림 설정해주시면 카카오 배틀그라운드 서버 오픈 소식을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팀 배틀그라운드도 무료 플레이 가능하니 스팀 배틀그라운드로 접속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른 게임으로 떠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